자, 네 번째 스테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이 원딜일까 근딜일까, 다크엘프, 쇼트보우, 그리고 페어리. 과연 페어리가 얼마나 이쁠지 올라가면서 보자. 조금씩 조금씩. 얘네도 아마 마법을 쓸 것 같으니까 페어리는 조심해서 한 칸씩 한 칸씩. 이번에 전직을 보겠군요. 그러겠네요. 전직 아이템만 빨리 먹으면은 전직을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 몇 개랬지 아이템이? 4개랬나 5개랬나 어디보자. 이상한 게 나왔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크 오 라탄. 제크 오 라탄, 잭 오 랜턴인데, 예, 역시나 번역이 확립이 안 돼 있을 때라 제크 오 란탄. 라탄이네. 원딜도 하고. 아이고 실수했네. 바탕에서 보던 그 녀석들. 네, 얘네들은 파랜드 시리즈에 항상 나와요. 단골들. 네, 마법인 것 같아. 얘로 한번 때려보자. 어, 그러네. 마방이 낫네. 이걸 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가면서 마방이 몇인지 이런 거 다 봐가면서 상대하면 편한데 그러긴 또 귀찮죠. 마군턴! 마군만 마족으로 바꾸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마군, 마족. 네, 그러게요. 마법력이 마방인가봐, 진짜. 번역이 영... 아니다. 알아듣기가 힘드네. 자, 다음에 마을 가면 이제 약초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약초를 하나 사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저 호박들은 계속 나오네. 야, 레이저빔. 그래도 전투의 애니메이션은 되게 신경써 잘 만든 것 같다, 느낌이. 보자, 여기 가서 공격. 다크 엘프. 어, 원딜이야, 거기다. 잡기 쉽지, 이러면. 살았네. 오, 회피. 고달 회피. 고달이가 회피를 했네. 야, 원딜이 더 아프구나 저거는. 야, 이거는 란티아 죽겠네. 다크엘프인데 까맣지 않아요. 아, 그러게요. 안 까맣네요, 진짜. 에, 안 까맣다. 이제 머리를 안 까맣다. 아, 아닙니다. 자, 요정의 눈물. 도카티는 물공이 세니까 잡을 수 있겠지, 이거? 페어리. 약간 옛날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 무슨 이상한 짐승공주 같은 개 닮았는데 이게 약간 그 옷도 그렇고 초록색 머리도 그렇고 이름을 모르겠네? 누구 닮았는데. 꽃만큼 난다. 어? 아, 회피했다. 엘프 상대할 때는 드워프들이 좋구나. 아, 힐하는구나. 그 왜 고양이 귀 달고 있고 게임 캐릭터인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자, 가서 공격. 그건가? 오케이, 잡았다. 보온 상자 2000골드. 일단 이거는 전직템이 아니었습니다. 전직템이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 어우, 회피했다. 귀엽네. 캐릭터 일러스트 하나만큼은 귀엽게 잘 만들었네, 이 게임사.
마법을 아니야 여기도 아마 호박들이 가까이 가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주고 원딜 못하겠지 아마? 아 요정을 죽이다니 잔인해. 자 12시가 넘은 관계로 12시 전에 업버튼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다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얘네도 회복을 하네. 야 두 명 붙여야겠네 저거. 제크 오 란탄 라탄 란탄도 아닌 라탄. 근데 좀 신기하게 페어리는 또 페어리라고 잘 해놨어요 보면. 다른 애들은 다 엉망인데 페어리는 또 페어리야. 어 아우 잘 피하네. 셔먼. 얘는 왜 셔먼이니까 그냥 엘프 같은데? 던 종료. 오 회피. 아 무당. 무당. 안돼. 고다리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저걸 못 잡아가지고. 오 회피 잘했다. 자 가서 한번 이 마을을 구해줍시다. 원딜일 테니까 근딜로. 어? 아 이런 회피를 해버리네. 자 니가 잡아야 돼. 아 못잡았다. 다음 턴에 잡아야겠네. 여기 아이템 하나 그 다음에 고다리가 가기 전에 아크로 한 대 때려보고. 아 회피율 회피율이 애초에 엄청 높은 유닛인 것 같은데 느낌이. 회피를 되게 잘하네. 와 뭐지 혹시 뭐 마공만 통하는 막 그런 몬스터인가 이거? 아, 네. 아까 끄고 이제 파텍 아니 파스 1, 2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좀 재밌어 보여서 한 개만 더 하려고요. 한 스테이지만. 딱 한 개 스테이지만 더. 아, 얘네 잡지를 못하고 있네. 박히지가 않아서. 아, 진짜 이거 요정들은 마법 공격만 통한다 막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세이브를 한 다음에 로드를 반복해가면서 맞을 때까지 친다 뭐 요런 방식을 쓰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건 이제 게임의 재미를 해치기 때문에 적당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봐도 마법 말고는 안되는 것 같아. 물공은 안 박히는 것 같아. 어 역시 마공이다 이거. 근데 가끔 이게 이 게임이 버그 같은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 민쳐 가끔 가다가 아예 그냥 무적이 걸리는 적들이 무적이 돼버리는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12가 되었다. 아리치아로 때리면 죽을 것 같아 왠지. 얘는 10이니까 이거 버그인가 보다. 예, 이거 버그예요 버그. 1이 더 붙어버리는 버그. 개떡 같은 버그. 이렇게 이 게임을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버그가 엄청 많습니다. 저거 어떻게 죽이냐 근데. 뭐 계속 때리다 보면 언젠가 랜덤하게 박히지 않을까? 스탯이 최종급인데요. 뭐 때리다 보면 언젠가는 죽겠죠 뭐. 언젠가는 뭐 둘러싸고 계속 때리면은. 자 란티안 레벨이 8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도와줄 수 있나? 아 돌아가지도 못하네. 그러면 얘를 빼고 얘를 보내야겠다 졌다. 요렇게 일단 이거부터 급세야겠다.
이 게임에 근데 최소 명중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과연? 저기 박힐까? 자, 마을에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숲도 지금은 이렇게 황폐해져 버렸어. 아, 어째서 저렇게 광폭하게 돼 버렸을까? 내가 아니. 자, 구매하기 아이스로트. 여기서 드디어 아이스로트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만 굳이 뭐 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약초나 좀 많이 사가지고 이걸로 버팁시다. 요거 하나를 도카티로 봐서 없애고, 아, 말룹 찍고 말렙을 찍고 몽둥이로 이제 저거를 잡아야 돼. 다 같이 둘러싸고 저 버그 몬스터 죽여야 돼. 어, 때리긴 하네. 야, 이거 잡을 수 있어? 저걸? 그냥 내 뜨고 갈까? 딴데? 짜증나는데? 자, 몽둥이! 역시 안 박혀. 와, 아리시아 방어력이 엄청 약하구나. 저 조심해야겠다. 제발 좀 맞아라 좀. 아, 진짜. 약초 한 개 사용. 오케이. 드카티가 이쪽 가서 일로 그냥 못 가나? 일로? 갈 수 있... 어, 산... 아, 막혀있구나. 일로 가야 되는구나. 마법도 아마 회피할 거고 저건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일로 그냥 갈게요. 근데 다 죽여야 전멸해야 되지 않나? 유닛 리스트 그냥 되나? 모르겠네. 원체 버그가 많은 게임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제끼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끼고 가면은 계속해서 따라댕기면서 딴 애들 회복시킬 것 같은데 이게 또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자. 자,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은 아리시아를 때릴 수도 있으니까 얘는 한 턴은 그냥 가만히 있고 다음 턴부터 이동을 하는 걸로 가겠고요. 얘가 이제 위로 따로 가고, 그리고 드카티가 얘는 왠지 요정의 눈물이다. 저게 또 이제 원거리 공격을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때려보자. 오, 서로 이제 방어력 좋은데 싸우고 있다 보니까 어, 아, 근거리네. 오케이, 알았어. 근거리. 저 요정은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저거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의욕을. 네, 그러게요. 근데 뭐 냅두고 가서 뭐 이벤트만 보면은 끝난다 그런다고 치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짜증나겠죠. 초원으로 들어오니까 훨씬 잘 들어간다. 딜이 딴딴딴딴딴. 얘는 왜 안 때리고 그냥 오기만 하지? 뭐 나야 좋긴 한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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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수도 있고 가끔 이 게임에 이벤트적인 몬스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느낌이. 어우 순간 놀랬다. 요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이게. 아크아 레벨이 10이 되었습니다. 기노는 27이 됐고 아니 27이 올랐고 6이 되었습니다 레벨이. 카티는 이쪽 가고 얘는 여기 가서 저 상자 쪽으로 가까이 가서 때리고 어디 보자. 여기서 일로 와서 이거 잡고 자 지금 보시는 게임은 파랜드 스토리 1과 2를 리메이크한 파이널 파랜드
라고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파이널 파렌드. 부제로는 4개의 봉인이라고 하는 부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파렌드 4개의 봉인. 저쪽은 도카티만 있어도 될까? 과연? 보물상자는 성스러운 지팡이. 이게 바로 우리 아리시아의 전직템이죠. 드디어 아리시아가 다른 클래스로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직템도 레벨 엄청 높인 다음에 써야 좋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딴딴딴. 이거 아크 갔다 위험한 거 아니겠지 설마? 여기서 반격으로 마무리. 뭔가 되게 잔인한 느낌이야. 고다르 레벨 10이 되었다. 체력이 1이 올랐다. 공격력이 1이 올랐다. 방력도 1이 올랐다. 지력이 1이 올랐다. 이벤트는 없었네. 혹시라도 이벤트 있을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벤트가 없네요. 도카티는 레벨이 9가 되었다. 얘네 둘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얘도 이쪽으로 이제 가고 여기는 고다리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곳까지 사람들이 들어오다니 저 정령들 속을 잘 뚫고 오셨네요. 그게 다야? 자 브론스로드 실버랜스. 실버랜스 나이트용 무기를 하나 드디어 파네요. 이걸로 이제 란티아를 강화할 수 있겠는데 좀 머네. 일단 하나 삽시다. 란티아용. 그리고 아크 가서 여기 보물상자 챙기고. 없네. 그렇다는 건 이걸 먹어야겠다. 그리고 다 끝났고 턴 종료. 가자. 여기 정도면 닿나 이거 교환? 닿는구나. 오케이. 자 성스러운 지팡이를 드디어 이제 아리시아에게 주면은 아리시아 이걸 끼면은 전직이 됩니다. 높은 성직자 만든 은혜 지팡이 이걸 장착하면은 승려가 이제 얘 클라스가 보면은 이렇게 프리스트로 바뀌었어요. 프리스트. 이렇게 되면 아마 힐을 두 칸짜리를 쓴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따 봐야 아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힐 범위가 바뀔 겁니다. 어디 보자. 힐을 할 수 있는 게 한 칸이네? 뭐가 바뀐 거지? 아, 힐 연출이 바뀌었네. 힐의 연출이 저렇게 이상한 주황색 액체에다가 담아서 살살 녹이는 그런 연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거 없죠. 어쨌든 아크가 올라가서 쭉 가서 먹어주고 고달은 여기서 빠져주고. 근데 이렇게 했다 진짜 이거 게임 안 끝나고 못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무서워서 원. 어이구 회피해버렸네. 독극물. 한 번 더 힐 연출. 요런 스킬. 때리면 채우고 때리면 채우고 때리면 채우고. 그 용의 기사 2 같은 경우는 자동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명령 같은 걸 딱 내리면 애들이 일제히 거기를 간다든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편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아 7월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내린다고? 오케이 좋아. 그러네. 아크 왜 내 예, 그죠? 예, 정신이 없죠? 예, 그래픽 카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그 7월에 내린다고? 잘 됐다. 1070으로 올려야겠다. 저쪽엔 드카티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위로 올리자. 그리고 요 녀석으로 여기 마무리하고. 잡았네. 오케이 좋아.
뭐 지금 하는 요런 게임들은 전혀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는데 아예 그냥 없어도 되는 게임들인데 가끔 하는 스팀 게임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야죠. 지금도 1060 써요 저. 그렇게 차이는 심하게 안 나는데 어? 여기 아무 이벤트도 없었는데 괜히 갔다.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나는데 스팀 게임들 할 때 그럴 때 써야죠. 얘는 원딜이니까 여기까지만 가고 얘가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 가고 그래픽 카드의 효과가 뭐예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면은 이제 상태 이상이 안 걸리고 데미지가 좀 더 강해집니다. 네, 그게 바로 그래픽 카드의 효과. 아, 예, 문제 없긴 한데 확실히 방송할 때는 좀 후달리는 감이 커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제가 따로 게임을 하면 모르겠는데 방송에는 조금 빡시더라고요. 자, 드카티로 이 밑에 아이템이 또 하나 숨어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상한데 고립돼 버렸네. 네, 사실상 그 1060이면 뭐 스팀게임 다 돌리는데 충분한데 방송 때문에 좀 아, 힐량이 조금 늘어났죠? 늘어난 것 같진 않지만 아마 한 2 늘어났을 거예요. 2. 우리 오늘도님 4개월 구독 땡큐 고마워요. 자, 보물상자는 헤비메이스. 아, 이거를 바로 주면 되겠네. 아마 이게 프리스트 무기일 거예요. 어, 프리스트 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이제 얘한테 주면은 짱짱 센 예, 뚝배기를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자요. 바이 짜이젠. 어, 설마 너도 회피 설마 아니지? 어, 우연이지? 깜짝 놀랐네. 고다리 12가 되었습니다. 고다리 미칠 듯이 오르네. 전직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네. 보자. 얘가 여기 붙고 얘는 궁수라서 딴짓을 못하니까 얘가 붙고 다크엘프. 아주 허연 다크엘프. 무기 바꿔도 힐량이 늘어나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고 그냥 공격 데미지만 올라갈 것 같은데 해봐야 알겠습니다. 15의 염실을 얻었다. 마군턴. 어? 지들끼리 힐해주네. 아우, 끼리끼리 아주 그냥 잘 노네. 야, 풀피. 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셨는데 방송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거나 이런 게임들 좋아하시는 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업버튼 아니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찾기 해주시면 매번 알람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회피. 난 얘네들 회피만 하면 무섭더라. 아, 110이네. 이게 무슨 조건일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건이 있는데 뭐 한 대 때렸을 때 회피를 한다든가 막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아. 버그가 일어나는 그런 조건이 있어. 보물상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자리가 차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렌스 팔고 설마 자리가 차있다고 안 주는 거 아니지? 설마 진짜 빈 상자 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자동 저장이 있나? 없네. 몰라 그냥 하자.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설마. 네, 100이 들었어요. 버그예요, 버그. 이제 저 친구들을 뚫고 얘네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때도 컴퓨터가 있었구나. 그죠, 있었죠. 다 있었죠, 이때도. 게임기도 있었고 컴퓨터도 있었고 네, 다 있었죠.
나한테 한 너무 아프게 맞는데? 원딜에서 때리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 대 때려놓고. 야 역시 고달. 일단 한 마린 잡았는데 문제는 저 페어리들. 딴딴딴. 제 기억에도 아마 저는 한 95년인가 그때쯤 만져본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만져본 건 이제 친척 형네 286 막 그런 거였는데 그건 한 94년? 그쯤 됐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내가 이제 사서 게임을 하고 그랬던 거는 그러니까 내 걸로 했던 거는 한 95-6년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보자. 이 페어리들은 못 잡는 페어리고 얘는 잡을 수 있지만 이걸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보내야 되는데 만난 김에 이제 바꿔야죠. 교환. 여기서 실버랜스를 드디어 넘겨주고 이 상태에서 무기 실버랜스 장착. 그 다음에 팔고 그 다음에 이거 팔고 오키 이렇게 하자. 아 근데 얘는 또 이제 페어리한테 맞을 때 데미지가 아프던데 버틸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다들 어렸을 때 모뎀으로 인터넷 게임 하다가 혼나셨구나. 보자. 이 친구가 일로 가고 드카티는 했고 턴 종료. 나는 여기 애들이 버그 걸렸을까봐 무섭다. 여기 애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저거 꼭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얘 때문에 이게 보스일 거라. 셔먼. 얘도 민첩성 114인데 이거 못 잡겠는데? 가면 뭐 풀리나? 가봐야겠네. 이게 이벤트성인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네. 저기 가면은 뭔가 뭐 엘프 족장 루시다가 나오면서 민첩이 내려간다든가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버그가 원체 많은 게임이고 이벤트성도 있고 해서 제가 구별이 안 되는데 저게 진짠지 가짠지 구별이 안 되는데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가봐야. 저쪽에 이게 버그가 많은 게임이긴 했어도 이렇게 막 극 초반에 걸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기 막은 병 있었네? 또 고달 풀업 하겠네. 여기도 있네? 아, 얘 힐해주네. 아이고, 이런 귀찮은 녀석들이 걸렸네. 둘이 더 힐해야 한다. 보자, 요 녀석이 아직 잘 멀쩡하게 있는 그런 거라 잡아야 되긴 하는데 고달로 한 방에 잡을 수 있을라나? 남기네 일. 자 고달 레벨이 13이 되었습니다. 혼자 폭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힐러부터 죽이겠습니다. 힐러. 란티아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애들 모여서 셋이서 올라가면 되겠다. 셋 정도면 충분하겠지. 너무 아파한다고요? 그래요? 얘는 근접 공격. 역시나 다크엘프 같지 않은 다크엘프.